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줌 G2X4. 얘는 멀티 이펙터예요. 근데 우선 박스도 그런데 좀 작은 느낌이 좀 들죠. 아, 이거 한번 궁금합니다. 오,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퀵 투어. 네. 설명서. 뭔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그고요. 와, 얘. 지금 G2X4. G2랑 다른 건요. G2X4가 있는데, 이 페달이 G2는 없어요. 근데 G2X4는 페달이 같이, 장착되어서 나온 그런 멀티인데요. 되게 가볍고요.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철제가 아니라 카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게를 되게 경량화 시켰어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거 되게 게임기 버튼처럼 생겨서 진짜 누르고 싶어. 뭔가 계속 누르고 싶어. 이 띡띡 소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전용 어댑터도 있습니다. 전용 어댑터도 확인을 해봐야죠. 아, 그렇지. 충전기처럼 이렇게 나와야지. 자, 이 어댑터 역시 소형화. 나중에는 이 본체도 없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EQ 단자 다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작하기 되게 쉽고요. 튜너도 있고요. 뉴 홀드 리벨트 있고요. 뒤에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인풋, 억스인, 아웃풋. 네. 파워 버튼이 있네요, 따로. 무게 한번 대볼게요. 940g. 1kg가 안 돼. 근데 1kg가 이 정도야? 그럼 내가 1kg가 빠지면 이 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오, 진짜 많이 빠지는 거구나. 생각보다 무겁네요, 1kg가.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아, 여기 옆에 있네. 옆에도 있네요. 폰 단자랑 USB 단자가 옆에 있어요, 옆에. 네. 자,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기어는요, 멀티 이펙터입니다. 줌 G2X4. 이야! 장난감 스포츠카처럼 생겼어요. 아하! 예, 이거. 카본으로. 예, 전체적으로 카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네. 무게가 경량화를 좀 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진짜 간단한, 아, 정말 손안의 게임기 같은 느낌? 여기만 보면 완전 게임인데. 네. 진짜 누르고 싶게 만들었어요. 버튼 누르고 막, 여기 조이스틱 갖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누르는 감도 아주 좋아요. 네. 이 소리도 좀 재밌죠. 네. 정말 간단하면서도 조작 방법도 되게 쉽고, 다른 거 뭐, 미디 인터페이스 뭐, 연결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없고요. 뒤에 그냥 아웃풋으로 레프트 라이트로 할 수 있고, 인풋하고 억스인이 있어요. 되게 네.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전체를 보면요. 얘는요. 이게 이제 조이스틱 같은 네, 그런 느낌이고요. 뭐, E큐브. E큐브. 네, 바로 억사인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이펙터를 켰다 껐다 할 수 있고 뭔가 설정을 뭐 변화시키고 엔터하고 네. 뭐 이런 것들. 네, 홀드하면 뭐 뉴고 홀드하면 리버트고 홀드하면 튜너고. 네, 네 이거는 네, 따로 있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익스프레션 페달이 달려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페달이 없는 거는 G2X4예요. 아. 네, 얘는 G2X4에서 페달이 달려 있는 거고 한 둘의 가격 차는 한 5만 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이 페달 가격이 5만 원 정도 이렇게 더 네, 가격이 책정이 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켜볼게요. 네, 켜보겠습니다. 키자마자 시작이죠. 이제 보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이 네. 기로에 서 있죠. 네. 지금 라인이냐 앰프냐 아웃풋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예, 처음 키자마자 설정값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요, 이 자체 IR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독박이 IR인데 라인으로 뭐 5인패로 해서 라인으로 가려면 IR이 켜져 있겠죠. 네, 그리고 앰프로 가면요 IR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오호.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연결을 5인패 연결을 했으니까 때문에 이게 라인으로, 맞네요, 라인으로 하고 얘를 엔터. 네, 그러면 바로 설정값이 적용이 되면서 네. 온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IR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네. 이 IR은요, 지금 얘네들이 굉장히 좀 자신 있게 외치는 그런 모습이 멀티 레이어 IR이라고 해서 보통 IR의 앰프 시뮬레이터처럼 앰프 사운드의 캐비넷 사운드를 받을 때 네. 한 공간, 그 공간 전체를 받거나 이 하나의 네. IR을 그 레코딩을 하는데 네. 이 IR은요, 높은 음역대를 녹음하고
미드 음역대를 녹음하고 로우 음역대를 녹음해서 걔를 잘 섞어가지고 여러 개로 하는 거야. 기타 픽업에 대한 사운드와 그리고 피킹의 그 뉘앙스? 터치의 강약에 대해서 IR이 반응하게끔 그래서 그 피킹의 강도와 그리고 볼륨의 뉘앙스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반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드는 그런 IR을 탑재해 놨다고 합니다. 똑똑한 걸 아주 집어넣었네요. 네. 그런데 IR을 그래서 저희가 볼 수는 없어요. 뭐 어떤 식의 IR이 있고 마이크 위치나 멋있는데. 이런 거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믿고 가는 I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들어왔고요. 1번, 2번, 3번 지금 있잖아요. 예. 얘는 프리셋이에요. 총 250개 프리셋이 내장이 되어 있고 플러스 50개 MT 프리셋 유저 프리셋을 해서 총 300개 뱅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250개 프리셋을 뭐 거의 복사해가지고 다시 뒤에 넣어서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 전체적인 프리셋 자체도 굉장히 퀄리티가 좀 높은 편이에요. 저렴한 모델인데 소리는 옹골차네요. 네. 이게 그 멀티레이어 IR 기술 때문에 피킹의 강도에 따라서 진짜 실제로 연주한 듯한 사실적인 톤을 좀 만들려고 좀 많이 생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전체적인 버튼이 있잖아요. 네. 이 좌우로 가는 건요. 네. 1번씩 슬롯이 네, 이렇게 체인지가 되고요. 네. 이 위아래의 버튼은 10번 단계로 열 묶음씩 15, 25, 35 이렇게 열 묶음씩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워낙 프리셋을 많이 저장을 해 놨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게 돼요. 네.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이 이제 중심인 거죠. 얘는 이제 한번 누르면요. 이 안에 어떤 프리셋이 있는지 이펙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시 누르면 다시 이 프리셋을 넘어가고 그래서 한번 누르면요. 이펙터가 뭐가 딜레이, 있는지 뭐. 그래서 이로 가면 이걸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장착할 수 있네요. 네. 그리고 5, 6, 7, 8 총 8개 그럼 뭐 8개라기보다는 이 두 개는 사실 페달하고 BPM이라서 총 6개의 이펙터랑 1개의 페달 이펙터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세 개가 보이는 이 세 개 있잖아요. 세 개가 각자 얘가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네, 보이는 거를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얘가 뭐 이렇게 뱅크 업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이펙터의 온오프 기능만 해요. 그래서 지금 딜레이잖아요. 이거 하면 꺼지고 이렇게 하면 켜지고. 네. 이렇게. 똑똑하네. 얘도 꺼지고 켜지고.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일로 들어가면요. 뮤직 게이트 있고 TS 드라이버 있잖아요. 얘 끄면. 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얘를 이 홀드는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이런 엔터의 느낌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즉각적으로 지금 얘가 돼 있죠. 노이즈 게이트가 되어 있고 지금 TS 드라이브가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로우 하면요 바로 로우 게인 부스트 바로 설정값을 여기 나오네요. 네. 네, 바로 바꿀 수가 있고요. 좋다. 그리고 넘어가면요 여기서도 이렇게 조금씩 Q값 게인 이렇게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참 알아보기 쉽게 해놨네요. 네, 이거는 진짜
동작하기 작동하기 진짜 쉬운 그런 거죠. 다른 멀티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좀 다르고. 네, 다른 멀티 뭐 안에 들어가가지고 뭘 해야 되고 하는데 얘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온오프고 그대로 움직이고 하는 그냥 그 실물적인 느낌의 그런 페달을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아 이거 좀 칼라로 좀 하지. 그러니까 아, 안 보여. 아쉬운 게 안 보여. 아쉬운 이 디스플레이가 아 이게 진짜 너무 아쉬워요. 아하. 그래서 이 여기 이제 설명이나 이런 거에도 보면 디스플레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전혀 언급을 네. 해놓지 않았어요. 네, 단점은 가려야죠. 아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네. 묵묵 입을 닫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얘는요 쭉 누르면요. 우와. 네. 여기에 메뉴가 메뉴. 나옵니다. 오. 여기도 설명해 홀드는 메뉴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클릭클릭하면 메모리에 그 슬롯과 그리고 이펙터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홀드는 메뉴. 자 보면요. 무브가 있어요.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예요. 아 1, 2, 3 여기 써있네요. 네. 그리고 하면은 이제 그 지금 들어와 있던 이 슬롯에 이 메모리 그 방에 카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허. 그리고 패치 네임 바꿀 수 있고요. 오. 그리고 여기는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어허. 네. 좋다. 다시 들어가서 네. 그리고 옆으로 돌리려면 얘로 가면은 이제 옆으로 돌아가.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리고 패치 이레이즈. 이레이즈. 이거는 네, 이제 패치 전체를 다 지울 수 있어요. 뭐 16번 패치를 다 지우고 싶으면 그걸 다 지울 때 쓰는 거예요. 그 패치만 지우겠다. 네. 그리고 이 아웃풋 얘는요. 우리 처음 켰을 때. 네. 처음 켰을 때 라인으로 할 거냐 네. 앰프로 할 거냐를 또 여기서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여기로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 그 버튼이고요. 네. 다음 옆으로 가면요. 오토세이브는 그냥 내가 만질 때마다 계속 세이브가 돼요. 자동으로. 근데 지금 설정은 해놓진 않았어요. 네. 중요한 에코는 뭐 절전 모드 절전 뭐 이런 모드. 거고요. 설정 값에 들어가서 픽셀 세팅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상 EQ도 조절하고 뭐 전체 EQ 조절하는 것도 있고 사운드 메이킹 하는데 좀 더 뭐 영향 신경을 많이 썼다면 얘는 사운드는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을 테니 너네는 그 부가적인 것만 신경 써라. 신경 써라. 사운드는 신경 써지 마라. 오직 이펙터만 너네가 바꿔서 쓸 수 있게 편하게 제공하겠다. 어허. 정말 이펙터 잘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을 그쵸. 위한 기본적인 그러네. 멀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들이 뭐 앰프 캐비넷도 모를 거고 앰프 그쵸. 종류도 뭐 먼 나라 얘기일 것 같고 네, 하니까 그쵸, 그쵸. 그런 건 다 줌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자기들은 이펙트 공부 빨리 하시고 이펙터만 바꿔서 한번 껴보고 네. 사운드만 해봐라. 네.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밖으로 나갈게요. 오와, 네. 좋네. 이 정도이고요. 계속 들어보면요. 네. 12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리고 버즈비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설명 안에 줌, 그 패치 메모리 리스트가 있어요. 이게 각자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세 개씩밖에 안 지나가니까 하나씩밖에 안 지나가니까 쫙 이렇게 설명해서 네, 그 각자 뱅크마다 슬롯마다 네. 어느 이펙터가 들어 있는지 쭉 볼 수 있게 리스트가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22번이잖아요. 22번에는 뭐 이렇게 아유 22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봐도 되긴 해요. 아닌데. 한 방에 볼 수가 없으니까. 네. 22번에는 스틸허츠 2008년도 스틸허츠 사운드네요. 리드 사운드. 네. 스테이블포 레이트 이탈리안 기타 인스트루먼탈. 좋아. 사운드가 괜찮네요. 네, 뭐 있나? TS 드라이브 이거 TS9 하고 네. 렉티 듀얼 네. 렉티파이어에다가 그래픽 이퀄라이저 네. 핑퐁 딜레이 아웃풋 볼륨 페달하고 네. 저건 아니니까. 네, 페달과 이제 BPM은 BPM이고 네. 이 네 가지가 있네요. 지금 이때는 볼륨 페달로 설정되어 있나 봐요. 네. 오.
설정값도 이것까지 다 설정을 해주니까 네. 편하긴 편하네 이거. 그렇죠, 그렇죠. 이걸 갖고 댕기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써보고 네. 마음에 드는 프리셋에 대한 정보는 딱 한 번에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찾기도 쉽고 맞아.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한번 사운드 한번 내줘. 이거 지금 블루드 미트거든요. 블러드 미트? 맞네요. 블러드 미트. 네. 블러드 미트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코기. 그러니까 네. 레어잖아요, 레어. 네, 레어. 네. 블러드 미트에 들어가면요. 네. 여기에 이제 TS 드라이브랑 얘도 렉트 듀얼이 있고요. 그래픽이 있고 이렇게 있네요. 이제 딜레이만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4번, 5번에는 MT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4번으로 해놓고 네. 여기에서 위로 올리면요. 네. 이펙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쫙 나오네요. 네. 그러면 4번에 대한 이펙터를 첫 번째 이게 이 단마다 네. 각 이펙터 성향이 다른데 네. 첫 번째 이제 컴프레서 같은 컴프레서나 네, 컴프레서 종류들 네. 뭐 아니야 노이즈 게이트나 막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 리미터 이런 게 있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좀 다이나믹하게. 네 그리고 두 번째 단부터는요. 두 번째는 이제 필터 같은 거. 네. 필터. 필터 있어. 이런 것들. 네. 와우나 필터 오 오토 와우. 그리고 세 번째는 드라이브 계열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코러스 계열이고요. 다섯 번째는 딜레이고요. 여섯 번째 리버브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여기에는 이제 뭐 이런 거 루프. 루프로 할 거냐? 네. 뭐 루프로 할 거냐? 뭐 부머라든지 좀 특이한 것들 마지막에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부머, 루프, 뭐 리듬 머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스테레오 루프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얘를 누르면 얘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대신 아무것도 그냥 아예 할 거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 번호 있는 데서 누르면 그냥 설정 안 되는 거예요. 고르기는 진짜 쉬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설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앰프도 22가지의 앰프 종류를 선별해서 넣어놨다고 했는데 첫 번째 단에는 거의 앰프가 없어서 네. 첫 번째 단에는 없고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보면 UK30A라고 돼 있잖아요. 네. 얘가 앰프예요. 전 계속 드라이브인 줄 알았는데 앰프예요. 앰프 모양이고요. 앰프 모양. 잘 봐야 돼. 이게 디스플레이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이제 앰프를 UK3 이걸로 지금 정해 놓은 겁니다. 네. 들어가시면요. 맨 끝에 줄에 있어요. 맨 끝에 단에 앰프의 22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앰프를 골라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UK30이면 AC30, 네네. 복수 AC30이군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앰프 먼저 찾으려고 1번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맨 첫 번째에서는 앰프가 나오지 않아요. 보통 앰프보다는 첫 번째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단부터 2번부터 네. 찾아보면 앰프가 맨 끝줄에 있으니까 여러분 찾을 때 좀 유의해서 네. 참고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프리셋도 좀 넘겨가면서 살짝 맛 봤고요. 네. 그리고 앰프 찾는 법. 네, 앰프 찾는 법 이런 거 봤고요. 네. 안에 어떤 종류의 뭐 앰프 리펙터의 종류들이 있는지 좀 봤고 버튼의 기능들 네. 막 이런 것들 네. 그리고 풋스위치 기능들 이런 거 같이 봤으니까 네. 2부에서는 좀 더 프리셋에 대한 사운드 좀 알아보면서 저희만의 프리셋 알아보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루퍼랑 좀 또 실험해 보겠습니다. 네, 실험해 보면서 IR이 없는 우리 캐비넷 사운드에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뵐게요. 안녕.